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다니엘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모던캣에서 판매하는 스크래처와 띵가띵가에서 판매하는 스크래처입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스크래처의 용도 뭐 이런 점은 다 알칠 테니까 그냥 다 넘어가고요. 모던캣과 띵가띵가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릴 건데요. 모던캣에서 판매하는 것은 오목고울처럼 이렇게 솜이 파여 있는 거고 띵가띵가 거는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처에 이렇게 끌거나 이러는 거를 보고 싶어서 샀지만 저희 집 롤리폴리가 긁지 않아서 그 실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희 집에는 캣타워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스크래처 보드가 세 개가 있고 이래서 딱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끌고 이러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실사용 리뷰는 못해드릴 것 같고요. 박스 스크래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박스 스크래처는 이렇게 고양이가 긁고 나면은 박스 가루가 이렇게 날려요. 그래서 이 박스 가루가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고 스크래처가 없으면은 막 가구를 뜯고 벽지를 뜯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크래처는 꼭 필수로 하나씩은 다들 있어야 될 텐데 뭐 이 제품이 좋다 저 제품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박스로 만드는 거 다 똑같은데 이거를 사라 저거를 사라 이렇게 할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평평한 거 오목한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저희 집에는 스크래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집 거실에 캣타워가 두 개가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캣타워 한 개마다 160짜리 슬라이더가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슬라이더에서 발톱 정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집 애들은 박스 스크래처를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보통 다른 집 고양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몸을 말아서 이렇게 자는데 저희 집 롤리폴리는 땅바닥에 일자로 누워서 자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호감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나눔할 생각이고요. 제품의 호감도는 고양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렴한 거를 사서 이 제품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변경해 주는 이런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요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사는 거는 조금 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크래처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스크래처가 없을 시 가구가 뜯기고 벽지가 뜯기고 좀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는 샤오미 체어하우스를 리뷰할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엘욱이었습니다.